광주미술협회가 광주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행사는 국제아트페어와 함께 대한민국 한국화대전과 광주시 미술대전 등 세 개입니다. 그런데 지난 2014년 광주시 미술대전의 정산보고서를 살펴봤더니 홍보물과 도록 제작 등 5,200만 원짜리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. 2천만 원이 넘으면 경쟁 입찰을 하도록 규정한 정부의 입찰 관련법을 어긴 것입니다. 이렇게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한 건수는 최근 3년 새 한국화대전과 미술대전에서 5건이나 됩니다. 특히 이 중 4건은 협회장의 고등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곳에 밀어줬고 이 업체는 국제 아트페어 일감도 도맡아 한 곳입니다. 아니 고등학교 같이 나갔어요. 공부심 수능이니까 지금 그 특수성에 대해서도 다 있고요. 디자인적인 거, 예술적인 거 이런 게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. 전적도 싸고 전적도 인상했기 때문에 친밀하게 싸고. 하지만 도록의 인쇄 상태와 제작 건수에 비해 관련 사업비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. 지금 일반 가격이면 한 3천 내외, 이것은 한 2천 2,300 내외면 해야죠. 5분의 3, 150만 3분의 2. 그러겠죠. 입찰로 한다면 뭐 광주의 인쇄소 한 2,300 군데 되니까 그것도 되겠죠. 지난 1996년부터 미술대전을 다음 해부터는 한국화대전을 맡아 계속 위탁 운영해온 광주미술협회가 올해 국제 아트페어 행사를 또다시 위탁 운영합니다. 세 가지의 행사를 치르면서 지금까지 광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모두 40억 원이 넘습니다. 각종 의혹들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어떠한 견제도 없이 지역 미술계의 굵직한 행사를 또다시 맡게 된 광주미술협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